말해요. 한 가지만 하시지 멀티도 안 되시는 분들 분이 멀티가 안 되니까 스타크래프트를 그렇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폰 2 씁니다. 네, 아이폰 2 써요. 돈이 없어가지고. 에이, 아이폰 7을 어떻게 사요? 제그 주머니 사정에. 롤 한번 해봤어요. 어그로 그만 좀 해. 아, 왜? 나 좀만 잘게. 아, 좀만 잘게. 아, 진짜 잠아 졸려.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저는 참고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죠. 하나의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맥데디 형이랑 저랑 PC방에 가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PC방을 가서 1대1로 붙어봤는데 거의 한 5초, 5분 컷으로 끝났어요. 지지를 치셨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간단하더라고요. 네. 못하시고 좀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아요. 아,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외국 분이신가? 저 목소리 들으세요? 아, 야야. 아, 스피커가 작. 좀 작아서 그래서 조금 못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오빠, 왜 머리 밀었어요? 아, 머리 왜 밀었냐고요? 아, 머리 예. 미는 거, 미는 거, 예, 머리 미는 거 좋아해요, 저. 예. 아까 들어봤는데 진짜 깜짝이었어요. 아, 서프라이즈 했어요? 서프라이즈? 네. 네. 사실 그 파란 머리도 되게 예뻤었는데요. 파란 머리? 파란 네. 머리, 좋아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블랙으로. 사실, 그리고 네. 다음에 매아빠 전화 나방 뭐 하방 하지 마세요. 오빠만 보고 싶어. 아, 맥아빠랑 합방을 하지 말라고요? 네. 아하하, 알겠습니다. 네. 저 오빠 맨날 어디 누구 나방하든 찾아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하든 걔가 바로 달려요. 저 네? 한국말 못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맥데디 형이랑 랍. 네, 중국 사람이어서 그래서 좀 어색해요. 근데 아, 오빠 노래 잘 들었어요. I hate you. 아, 그 I love 빅판 진짜 벌써 찐가? you.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I love China. I love Medet, I love 멧돼지. 아니요. 자, bye. Bye bye. bye. I love 멧돼지. 맥데디 형, 밥을 뭐 드시게요? 맥데디 형 팬이 많네요, 여기에. 내 팬은
재밌었어요. I love you, 액테리. 아이 러브 맥키 땡큐 땡큐 와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우연한 파장 가난 팔고 타당 우 오키 가닥 이렇게 해주는 게참 행복하다 음악하길 잘했다 나는 눈썹이요? 눈썹 다 잘랐어요. 8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극 재밌어지네. 아씨. 시청자가 많으면 또 이게 텐션이 좀 올라간다니까? 그렇지. 오키비 파이는 뭐 진짜 부시지? 제대로 한번 라이브 해줘. 오케이 파인 너무 진짜 부시진가 아니 민망 보내긴 밤 너희 가방 먹기 프라다 초코 타당 부자 인파 오케이 파인 너무 진짜 부시진가 아니 민망 보내긴 밤 이빨이 금낀게 아니고 은이에요 은. No cap. 그릴지 편해요. 이거 말할 때도 편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끼고 있죠. 근데 요즘은 라이브를 많이 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이 소통도 뭐 없고 저도 심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안녕하세요. 머리 밀고 끼니까 더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멋으로 끼는 것도 있고 일단 제가 그릴즈를 좋아해요. 일단 해골 느낌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라방은 그냥 사실 그거예요. 그거 뭐냐? 하고 싶을 때? 나좀 지금 컨디션 좋은데? 하고 싶을 때? 작업 다 끝냈네? 하고 싶을 때? 하죠. 감사합니다. 그릴즈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니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뱃사공 형님의 선물이에요 진짜로 뱃사공 형님이 진짜로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거의 진짜 거의 선물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멋있는 분 너무 멋있는 형 같아요 앨범 계획이요? 2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음악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진짜 쉬지 않고. 그릴지는 안 아파요. 오빠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릴에 굽나? 쇼미텐 출연 생각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쇼미텐 하기 전에 한 200억 벌면 안 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는 안 나가죠. 근데 아마 안 나갈 것 같은데.
나 오줌이 너무 매러운데 이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제 없어요? 그냥 킨 거예요. 나가겠네? 뭐 나갈 수도 있겠죠. 뭐. 나가면은 뭐 잘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알것 같기 때문에.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건 노코멘트 할게요. 웨이키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가면 찢을 자신 있고, 자신 있어요. 호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게 자기 전인데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계속 해주시 아 이렇게 감사한 말을 계속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악몽은 안꿀것 같다. 화장실 갔다 오면은 우승이요? 우승까지는 안 가고 쇼미 프로듀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쇼미 프로듀서 하면 맥데디 형딱 나왔다. 맥데디 형이 딱 왔다. 한번 랩 들어볼게요. 맥데디님. 네. 한번 해주세요. Hallelujah. I shall be a shell, gracious, for all my machines show. And I let it go when you saw a long tone. 이렇게 하면, 합격. 이렇게 주겠죠. 아, 왜요? 중국 팬이에요? 저도 중국에 영화 배우 팬 있어요. 소년 정리라고 조동우 씨 알아요? 조동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게 해주세요. 아, 진짜 영화 진짜 잘 봤어요. 만날 수 없겠지만. Oh, no way, 이렇게 웃던가. 고만 좀 긁어. 성대모사 잘해야죠. 소년 정리 알아요? 네, 소년 정리에 보면은 그 중국 영화 배우분 진짜 좋아합니다. 음악 시작한 계기는 간단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기 싫어서요. 그리고 네. 8시에요? 아, 근데 좀만 더 할게. 좀만. 나 아직 잠이 많이 안 와. 아, 그만 좀 긁어. 알겠어. 그만 좀 긁을게. 너 나보고 시작한 거 아니었음? 아닌데요? 죄송한데, 저도 음악 오래 했는데. 형님도 오래 하셨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How I know you? 평소에 몇 시에 자고 일어나요? 저는 평소에 9시에 자서 새벽 4시쯤? 8시, 9시, 10시 그 안팎으로 자는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왔대요? 술안 먹어요, 저.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오, 아니, 사람 좀 있네. 장우혁 형님이 주신 머니건입니다. 어우씨, 아, 그렇네. 감사합니다. 옆모습. 아, 장우혁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형님이랑 사랑하는 사이죠. 장우혁 형님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장우혁 형님은 아시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HOT 하면은 장우혁 형님 짱이었잖아요. 저희 거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타이틀곡 작사 작곡을 제가 했어요. 장우혁 형님 타이틀곡을. 그래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장우혁 형님은 뭐 신화죠, 신화. 네. 진짜 화. 우리 막 천생연분 엑스맨 볼때 기억나요? 지금은 몇 키는데? 아니, 멀었죠. 멀고 멀었어요. 아디다스한테 한 문의 좀 주세요. 좀 아디다스 왜나왜안 써? 히 HE 엑스맨 선생연분 그럴 때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는 30살입니다. 아, 문의 진짜 넣어봤자 근데 안 돼요. 문의 넣어봤자 안 되니까. 매키드 광팬님? 내년에 쇼미 10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안 뜨면 나가죠. 근데 그때까지 안뜰 수가 없어요. 절대. 감사합니다. 협찬 없어요. 웨키드님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B형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글른 버릇이 있어서 안 씻은 게 아니고 샤워를 했는데 잠시만요. 물을 안 끄고 나왔네. 비니 약간 태양 스타일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비니 태양 스타일. 예전엔 이렇게 썼었어요. 아, 이게 아닌가? 예전에 아시죠? 태양 씨가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아닌가? 예전에 흑인 음악 뮤비 보면 이렇게 썼었는데.
너의 눈, 코, 입널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눈 하나 가리고 써주세요. 이렇게? 이거야, 뭔가. This love is 사랑 따윈. 하지만 너무나 야윈. 내 모습을 바라보니 눈은 달을 같은지. This love 안 보여. This love is 사랑 따윈. 하지 않아 너무나 야윈. 내 모습을 바라보면 뭐요? 저 원래 막 까불기를 너무 좋아해서 눈썹 좀 그려주고 싶다. 맥테디 형은 홍길동이에요, 별명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그런 사람. 티존 존나 뚜렷하네요. 아, 존나가 아니, 진짜 뚜렷하네요. 다 아버지 덕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네요. 네. 눈썹 관리 어떻게 해요? 눈썹 칼로 이렇게 좀 다듬어요. 이렇게. 눈썹 많이 자랐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왕따도 당해봤고 학교폭력, 소위 말하는 짱 옆에 붙어있는 따까리 중이었죠. 네, 저 따까리였어요. 마이쮸 많이 사오고. 다듬을 게 있나요? 이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듬을 게 있어요, 있기는. 이거 좀 삐져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저 마이쮸 많이 사왔어요. 왜 눈물이 나려고. 왕따 좀 당했어요. 제가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급식비 못 내고, 막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막 그랬죠. 그 친구들, 뭐냐, 저를 막 엄청 때리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형이, 어떤 형이 저를 진짜 많이 때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 1년 전에 DM으로 그랬어요. 너 이씨, 딱 걸렸어. 욕 엄청 퍼부었죠. 진짜 피 터지게 맞았어요, 피 터지게. 전라도는 빠꾸가 없어서 가난해서 왕따를 좀 당했어요. 옷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저희 집은 뭐냐, 이게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평 지하방에서 4명이서 자다 보니까 전기세도 나갔고, 그리고 불도 안 들어오니까 양초 피우고 막 이렇게 막안 보인다고 막 이게 키고 다니고, 양초 피우고. 그리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싸움 잘해요? 오 마이 갓. 전라도예요, 전라도? 전라도 광양이신가?
아니면 중마동 아니면 광주? 음악 몇 살부터 했어요? 저는 왕따 당할 때부터 했어요. 찢어지기 가난했어요, 가난. 참교육 가야죠. 광양 중마동이라고? 저도 광양 중마동이에요. 콧대 오지인데, 콧대가 좀 있죠. 근데 또 콧대 자랑하면 또, 아, 저 새끼 꼴값 떤다, 막 이러잖아요. 콧대가 좀, 예, 조금 있어요. 예. 오빠도 로또 사세요? 아니, 제가 로또인데 왜 로또를 사요? 제가 로또. 난 로또. 내 정신 완전 로코. 본가와 있다고요? 중마동에 뭐 있지? 중마동 그거 아시죠? 그럼 광영동도 아시나? 광영동? 광영동에 살았어요, 제가. 목사투? 광영동도 아시고, 와, 대박이다. 세상 진짜 좁다. 맥키드는 언제부터 이뻤나? 안 이쁩니다. 자신 벌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벌스. 너무 많아서 목에 타투하면 아파요. 오빠, this is for you. Love and support.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생일 언제요? 2월 1일이요. 맞바까지 하냐. 맞바까지 잘생기셨네. 탈색이요? 탈색 아직 생각은 없어요. 아, 머리가 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맥키드 바이브 밑에 때부터 골스팬. 와, 진짜 오래됐다, 그거면. 알렉산더요?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어? LJ 형님께서 여기, LJ 형님. 정말 재밌으신. 뭐,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연예인이신가? 아, 모나리자 닮았다고요? 호호호. 모나리자 닮긴 했지. 그래도 유명한 사람 닮아서 다행이다. 런던러브입니다. 만약에 런던러브가 음원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인 가능할까요? 피처링을 쓰려. 쓰면 아, 저 눈썹 펜 있어도 눈썹은 안 그릴 거예요. 맥키드님 같은 스타일은 한국에 없는 스타일이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낼 건지 안낼 건지는 노코멘트지만 낸다면은 저는 피처링을 쓰고 싶어요.
기리보이님이랑 자이언티랑 같이 작업해보고 싶어요. 자이언티님. 8시 19분. 저스티스님은 너무 이제 다들 바쁘시지만 뭔가 좀 조합이 잘 맞을까? 워낙 저스티스님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고. 비파인 혹 중독됨. 맞아요. 저도 맨날 중독되고 있어요. 오케이 비파인 너무 진짜 부시 진짜 아니 민망 보내기 민망. 자,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제가 몇 시에 잘지 몇 시에 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자겠습니다. 8시 20분인데 11시는 저를 죽이는 거예요. 8시 30분? 9시 10시? 20년 뒤? 20년 뒤면 내가 50이 돼 있네. 저 오늘 8시에 일어. 원래 이 시간에 자요. 원래 이 시간에 자는데 오늘 라방 켜가지고 안 자요, 안 자. 눈 똑바로 뜰게요, 그럼. 지금 집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안 졸린다니까요? 안 졸린다고. 맛있게 없어서. 아, 진짜 외롭다. 뭔가 사람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성분이 외로운 게 아니고 이 집안에 계속 이게 3주간 이렇게 작업만 하고 막 일어나자마자 작업해야지 이렇게 하고 자고 작업해야지 어느 날은 라방하다가 이렇게 딱 자고 이게 3주 막한달 이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친 것 같아 이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은 레모나 먹고 레모나 레모나 없어요. 디엠 다 봐요. 근데 막 엄청난 장막그 신경은 잘못 쓰세요. DM에. 시청자분들이랑 라방 할수 있어요. 근데 요청이 안 오잖아요. 외로워서 라방 켰어요, 지금. 합방 요청을 하세요.
근데 재밌어야 돼요. 물 마실게요, 물. 물이 건강에 좋다니까. 아니, 뭐, 합방 할 수 있어요. 아, 재미없어도 돼요. 근데 의사소통이 돼야 돼. 중국 팬은 너무 감사하지만 의사소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한국 분 맞으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너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그래? 네. 잠깐만 녹화해도 돼요? 녹화? 네. 녹화해. 잠깐만. 기리보이님은 바쁘지 않아요. 몇 살이니? 16살이니? 16살. 꿈이 뭐니? 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운동. 무슨 운동 하고 있어? 무슨 운동? 역도. 역도? 네. 성별이 어떻게 돼? 네? 성별이 어떻게 돼? 성별. 아, 저 여자. 오, 힘이 세겠구나. 힘이 세서 시작했어요. 역도를. 오, 장래가 촉망되는데? 약간 장래가 보여. 진짜요? 그래서 지금 뭐, 막, 세계권에 막, 이렇게 막 진출하고 막 그런 거야? 막, 금메달 따고? 그건 아닌, 전국, 그냥. 전국? 전국 대회? 전국 대회? 네, 그런 데만. 이제 나가서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상 받고? 네. 무슨 상? 그냥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야, 진짜 이거 장래가 촉망되는 분하고 지금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너가 제일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야? 장미란? 너무 다들 많아가지고. 오빠도 아나 네. 삼촌도 오빠예요, 오빠. 엉클도 네. 맥키도 엉클도 운동을 했었어, 태권도. 아, 그래서 진짜요? 한체대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한세대. 그래서 나도 운동을 좋아해. 그럼, 왜안 가셨어요? 운동, 왜 계속 안 하셨어요, 운동?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 네. 슬퍼. 슬퍼? 인생 살다 근데, 근데 저도 장학금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운동. 오, 장학금까지 받을 실력이면은 진짜. 그 실력 때문은 아니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도움 받으면서. 그래, 잘 하고 있네. 네. 그럼 이 엉클이 네. 응원할게. 저도 응원할게요, 계속. 그래, 고맙다. 네. 그래, 일찍 자고, 일찍 자야지 역도 들수 있잖아. 무거워. 네. 그래, 얼른 자. 네. 굿밤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도 선수가 될 분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와우. 라방 끝나면 잘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이제 어린이니까 막 안 좋은 말 하기 싫,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니까. 어린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되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금방 신기요? 끊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한번 어 진짜. 저스트 키링 한번 해봤어요. 조크 한번 쳐봤어요. 아, 조크. 네네네. 코리안 아, 조크. 진짜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3살 백수인데. 23살 백수시라고요? 네, 백수요. 백수 좋아. 근데 이제 조만간 샵 하나 차리려고요. 샵 하나요? 네, 샵. 오. 샵? 네, 샵. 가게. 오. 야, 다들 꿈이 있으시네. 좋아요. 아, 근데, 아, 오빠, 근데 이거 너무 생얼이라 쪽팔려요. 근데 뭐 얼굴을 보여주시지 그래서 진짜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아이고, 오면 받아요, 오면. 제가 아, 안 진짜요? 받. 예, 네, 제가 뭐라고 뭐안 받나요? 예. 네. 아, 오빠, 아까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뭐예요? 아, 알렉산더. 그거 알렉산더 왕이랑 아디다스랑 아, 그거 있잖아요. 브랜드 말씀하신 네, 거구나. 그래서 그거 아까 계속 말한 건데. 네. 네. 아, 그옷 말하시는 거구나. 네. 스완시다. 그거랑 베이프. 베이프 베이프? 되게 자주 입으셨잖아요, 옛날부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막 공연 가면은 먼저 하시다 가셨잖아요. 어떤 거요? 공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무대 있다 가셨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후딱 갔죠. 네, 딱 두세 곡 부르다가. 그때 혹시 막 CK랑 같이 활동. 아, 맞았어요. 네, 그때 단콘도 그랬었고. 그때 제가 입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때 막 4년 전에 맞죠? 9월 달인가? 하는 점. 네. 상상마당에서. 맞아요. 아, 상상마당. 그래서 앞자리에서 아이스 호 엄청 불렀는데 네. 그때 몇 그랬어요. 살? 저 그때 그때 19이요. 나이가 이제 좀 세월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나요? 좀? 네. 느껴져요? 네. 근데 그리고서 제가 갑자기 그러고서 이제 좀 별로 공연 같은 것도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빠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최근에 DM을 한번 보냈었어요. 8월 달에. 아, 진짜요? 네, 근데 딱 슈미더머니 나오신 거예요. 오. 막좀막 팔로워 막 1,000명, 2,000명대 막 그때부터 엄청 좋아했었는데 뭔가 맞아.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신기해요. 그리고 또 오빠 좀 이렇게 뜨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그때부터 팬이셨으면 저를 다 아실 텐데 어떤 뭐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지. 아, 근데, 아, 좀 이런 마음은 그런데 한 2, 3년 동안 힙합 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난 거죠. 다시 맨날 노래 듣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 제가 힙합을 살린 건가요?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도연이요. 힙합의 네. 불씨를 힌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맞아요. 다 오빠 때문이에요. 아, 진짜요? 네. Because it 찐팬이 또 이렇게 또 오셨네. 언제? 근데, 아니,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막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걸잘안 눌러서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댓글 자주 다는 사람이랑 막 라이브 방송 자주 오는 사람이면 좀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DM도 그때 최근에 보냈었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왠지 기억이 나요. 아, 그뭐 진짜요? 아이소 따라 네. 부른다고. 아,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그거 좋죠. 그거를 이제 기억났다. 근데 저는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현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도윤 씨? 도연이요. 도연 네, 씨. 장도연, 도연.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네, 아, 아니요,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이제 좀 풀리고 이제 공연 같은 거 하시면은 제가 이제 다시 쫄쫄 쫓아다닐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와, 코로나 쓰셔. 네? 언제 주무세요, 보통? 아, 저요? 저 그냥 좀 새벽에 자는데 오늘 잠을 못 자서 이거 보고 자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빠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도윤 씨도. 빠빠이. 네. 자, 이제 진짜로 말할게요. 이거 지킬게요. 9시 되면 끌게요. 9시 되면 끄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다. 4년 전이면은 진짜 너무 힘들 시기인데. 네, 좀 피곤해서 9시에 마감, 셧다운 내릴게요. What's up? 저녁 안 먹어요. 겨드랑이 땀 났어요? 하하. 아, 오늘도 참 진짜 라방했는데 뿌듯하네요.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대한민국에서 아디다스 제일 잘 어울리는 듯. 맞습니다. 이제 합방 도전? 도전하십시오.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그리고 오빠 잠깐 인스타 글다 내리실 때 너무 슬펐어요. 아, 그래요? 슬펐었겠다.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라.
저는 맥키드 노래만 들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그 비파인 부르는 동영상 왜 내렸어요? 좋아했는데. 그거 저는 근데 피드를 자주 밀어요. 자주 밀고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 셀카요? 마스크 셀카는 내가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셀카. 유튜브 해요. 다음에는 유튜브 라방 한번 해볼게요. 저 구독자 85명 아니에요. 자, 마지막 손님이 되겠네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나와요.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말 열심히 배웠어요. 와우, 한국말. 그래서 좀 할 수 있어요. 잘하시는데요?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Where are you from? China. China. 한국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차이나는 요즘 어때요, 분위기? 코로나 심각한가요, 아직도? 지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반복이 있어요. 네. 저희 한국은 난리 났어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근데 중국 분이시면 중국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소년 정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죄송해요. 안 들려요. 지금 저 인터넷 좀 안 좋아. 저 동우. 누구? 저 동우. 모르겠는데요. 아, 중국 영화 배우예요. 찾아볼게요. 저 동우. 진짜 아까 댓글 달았는데 네. 그 라방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먼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 팬분님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아, 주동우. 주동우. 모르겠는데. 주동우. 몰라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나고 난 다음에 DM으로 보낼게요. 잠시만요. 내가 봤으면? 봐봐요. 이분 아시죠? 봐봐요. 안 보이는데. 네. 한국말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중국말로는 어떻게 말해요? 周冬雨. 周冬雨. 비슷해요. 周冬雨. 周冬雨. 비슷해요. 저 진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남자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주등휴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 이분 진짜 좋아해요. 이분 엄청 유명해요? 중국에서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이분
이분 스캔들 많이 터졌어요? 없는 것 같은데? 곧 찾아뵌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저도 그 스타일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진짜 팬이라고 말씀해주세요. 팬이 예. 팬이. 그래, 연락해볼게요. 어떻게든 한번 전달해주세요. 네네네. 진짜 웃기다. 코리안 페이스 래퍼가 한번 악수 한번 하겠다고 노코로. 네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팬이라고 한번 전해주세요. 네. 네네네. 열심히 해볼게요. 谢谢。 不客气。 谢谢。 따고. 네네네. 谢谢 따고. 그만 좀 해. 아.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이만 네.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저등 히요. 저등히요. 근데 아 이거 나 오타예요. 오타. 이거 오타예요. 이거 이거 오타예요. 자 여러분, 제 맥키드 유튜브를 홍보 좀 할게요. 아시겠죠? 오타 맞아요. 진짜로 제가 욕을 왜 해요? 자 보여줄게요. 보이시죠? 맥데디 아니고 맥키드 이렇게 치시면 나오죠? 여기 이거 파란 해골 여기 들어가서 꾸준히 올리거든요? 이 구독이 적어요. 많아요. 이 뮤비도 많고. 그래서 구독해주세요. 타자 한 손으로 쳐서 그래요. 네. 자, 지금 몇 시죠? 47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참 재밌었죠? 아, 황대진 주제 그거는 곧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머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황대진은 제 이름이에요. 본명. 웃긴 건 안 올려요. 웃긴 건 안 올릴 거고 그
그냥 탈색이요? 탈색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황대진 계정이 먼저 떠요? 아, 빨리 수정해야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음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막 좋다 해주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사랑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코흐 그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음악들이 나올 텐데 진짜 많이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고 좀 구걸같이 들릴 수 있는데 진짜 들으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잘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8시 50분이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화장 하고 딱 끄고 잡시다. 여러분 다 같이 화장 마무리 갈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무세요.